아, 스케줄 하고 왔어. 어, 그래, 스케줄 하고 왔으니까 손 씻는구나. 어. 아, 얼굴 한번 봐주고. 아, 야, 잘생김 확인. 수건이 없어서 당황했어. 계속 펴 있어. 수건이 없죠? 어. 오, 어, 좋아요 형. 진짜 의식 안 하는 느낌 너무 좋아요. 어, 물. 어. 오. 오, ASMR 같아. 어, 조슈아 형, 나 혼자서도 들어오겠는데. 그니까. 이걸 봐야겠다. BASMR. BASMR. 아, 아무래도 스케줄 갔다 오. 피곤하니까. 네, 아, 그렇네요. 비 소리를 듣고 싶은데. 너무 화창해. 아, 비가 안 오는데. 아, 비 맞고 싶다. 설마 비를 맞고 싶다고요? 진짜? 어? 어? 이게 무슨... 저, 뭐 하는 거야 저게? 나 진짜로 소름 돋았어. 어? 진짜 받는 거야? 진짜 맞아? 우와? 진짜 이 형은 갈 때까지 가니까. 나중에 주인공 편 하나 만들어줘요. 아니, 이 정도면은. 가끔씩 샤워실 들어가서 비를 좀 맞는 편인 것 같아요. 비 맞는 느낌이 되게 좋아서. 야, 손을 또 씻네요. 또 씻어? 비 맞았으니까 손을 씻어. 비 맞았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물로써 하는 개그를 잘하네. 조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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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아. 괜찮네. 이제 좀 쉬어봐야겠다. 아, 가운 입었어. 어. 젖은 옷 위에 가운을 입네. 물 또 먹어. 아, 오늘 젖고 싶은 하루. 오, 멋있어. 오, 날씨 또 봐. 비 맞아야겠다. 또! 또 맞아! 아, 이 형 어떡하면 좋아.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냥 그 비 맞는 그 순간을 즐겼습니다. 우와! 이 형 뭐지? 이건 천재임이 틀림이 없어. 내가 볼 때 이 형 천재야. 어, 이제 슬슬 비를 맞아서 좀 출출하신가 봐요. 추울 땐 비타민이지. 설마. 그냥 드시게요? 정말요? 아이고, 우와, 아이고. 우와, 그냥 받으셔. 우와, 야, 근데 잘생겼다. 보기만 해도 친구인다. 어, 평소에 램을 자주 드시나 봐요. 다네. 다네. 아, 쉬지 않다. 잠시만. 레모네이드를 만들어 볼까? 탄산수에다가 레몬 넣으면 레모네이드인데. 이렇게 먹으면 되겠네. 아. 하지 아셨죠. 이 앞에 이게 집 안에서 비를 맞는 게 좀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아, 손에 레몬 냄새가 남죠. 또 손 씻으러 가. 어이, 그래. 어이, 그래. 아빠 왔어. 깜짝이야. 지금 유튜브로 호랑이 그치, 소리를 튼 거야. 어. 아, 물 먹고 싶어? 아, 알겠어. 물 먹고 올게. 물 갖고 올게. 아빠가. 혹시 평소에 네. 반려용 그 네. 호랑이를 키우신대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처음으로 오늘 방송 처음으로 지금 네, 보여드린 건데 호랑이 그걸 잡아줘. 호랑이 너무 귀여워. 아, 그래, 알겠어. 아이고. 아, 물 먹어. 에이, 니가 준 물 안 먹어.
이름이 뭐였더라? 제가 원래 기억력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좀 단독으로 촬영하는 거라 긴장해가지고 랑이요 랑이 호랑이 네. 또 아이고 아이고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또? 알겠어. 아 뭐라고 하는 거죠? 라면을 먹고 싶다고? 본인이 먹고 싶은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짜파게티 먹을래? 아니면은 뭐 신라면 먹을래? 아우 둘 다 맛있죠. 어 그래. 오늘은 짜파게티야? 아 자식. 너 근데 요즘 라면 너무 많이 먹어. 약간 근데 안쓰러워지는 건 기분이. 네. 네. 혼잣말을 하는 것 같은데 누구랑 대화를 하는 것처럼 네. 지금. 어 알겠어 아들. 아빠가 금방 해줄게. 이게 왜 안 켜지니까? 꾹 누르셔야죠 천천히. 아 이거구나. 꾹. 아 요즘 목이 안 좋아서 그런지 과일청도 좀 같이 해볼까? 아 요즘 연말이라 무대도 너무 많이 하고 목이 상당히 안 좋네. 맞아 호시 씨가 무대에서 에너지가 네. 아주 강한 멤버이기 때문에. 목 관리를 되게 신경 쓰시나 봐요. 요리를 하다 말고 컴퓨터를 하는 거 같네요. 과일청 만드는 법. 일단 베이킹 소다로 씻고. 어 간단하네. 아 근데 청을 뭔가 해야 좀 목에 또 좋고 우리 멤버들도 나눠주고 해야겠다. 영상처럼 바구니에 넣고 베이킹 소다를 부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더 편할 텐데. 아까 그. 접시를 호랑이 물 주는 데 쓰셔가지고 아 맞네 맞네 네. 물 다 마셨다고 하고 들고 와야 될 것 같은데 물 다 마셨어? 아 그래? 아빠 저기 너 그릇 좀 써도 될까? 아빠가 이제 영상 꺼서 호랑이 소리도 안 나잖아 그러니까 영상 바로 듣는 거 그치 어 그래 아이고 뜨거운 물 해버렸구나 호시 씨를 보면 볼수록 생활력이 아예 없네요 네. 그러니까 잘 살고 있지? 삶을 걱정이 많이 되는 좀 저희가 많이 챙겨줘야 될 것 같은 느낌 과일청 까서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베이킹소다로 닦은 어, 그치 그치 어. 지금 먹으려고 하는 거 같아 먹으려고 하는 거 라고 수습을 하는 게 빠를 것 같다 이건 먹고 라고 이거는 먹고 그렇지 그렇지 뭐 아바타야? 거의 아바타야 반입 먹고 반입 호랑이 아들한테 간다 아유! 그래서 먹여준다 이거 먼저 먹어봐 맛있냐고 물어본다 맛있어? 호응한다 호랑이 인형 머리에 귤 닦지 않는다 과일청만 끝내고 라면 끓여줄게 라면? 못할 거면 한 가지씩만 하세요 그래도 좋고 어! 야야야! 야야야! 너 같이 났어! 아우 아이고야 그러니까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아이고 알겠어 좀만 기다려줘 아빠가 거의 다 했어 자 이렇게 여기다가 설탕을 끝나 배고프지? 어 저는 이 와중에도 면발을 빨리 저어주고 싶은데 아 잠깐만 젓가락이 젓가락이 그래 아빠가 곧 아이고 숟가락 어이 다 됐다 다 했어 조금만 기다려줘 아빠 이제 곧 끝나 그래 예 오케이 자 다 됐다 자 아빠 밥 해왔다 이거 먹어 올리브오일 넣었나? 아 안 넣었어요 올리브오일을 안 넣었는데 너 올리브오일 싫어하잖아 그치? 그래 그래서 아빠가 후레이크도 싫어해서 자 먹어 아 일단 랑이가 혼자 집에 있다 보니까 이제 많이 외로웠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배도 많이 고팠다고 해서 이제 짜장라면도 끓여주고 그렇네요 야 이거 스프가 다 풀리지도 않았네 보니까 물도 많이 버리더라고
젓가락 주자거든요. 머리 두비다. 너라면 어디 두겠니? 아, 내가 젓가락을 어디다 뒀더라. 어, 어, 선생님 왔어요. 아, 내가 왜 한 개밖에 없지? 내가 아까 봤는데 하나가 그 아까 너 뒤에 그 서랍에 너 엉덩이 쪽 서랍 거기 1층 서랍에 있더라고 하나가. 아, 그치? 한 젓가락씩 있지. 그냥 일상생활에 재미를 위해 저도 제가 어디다 뒀는지 까먹게 이렇게 한 곳씩 이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자, 아 올리브 오일을 뿌리네요. 맛있겠다. 어 맛있겠다 진짜. 근데 진짜 맛있겠다. 아이고 이게 지금 이렇게 꾸덕해가지고. 아 나 저거 못 참아. 요리를 잘못했네요. 어머니가 요리를 저를 잘못했네요. 아 됐다. 아 안에 김치 없나요 김치? 야 냉장고 김치 없나요 김치? 아 내가 김치를 어디다 뒀더라? 아 이렇게 김치를 좀 찾아줘야 되죠. 아 내가 다 먹었네. 아 다 먹었네요. 아 볼 수 없지. 아 볼 수 없네요. 아 제가 TV 보면서 또 짜파게티 먹는 또 그 매력 있잖아요. 그치. 네. 아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아 세븐틴의 라이브 영상을. 아 사랑의 힘. 아 또 자기 팀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굉장하시네요. 네. 아 면 잘 치네요. 면 잘 쳐요. 와 맛있겠다. 아 진짜 맛있어. 저건 찐 리액션이거든요. 냄비에 딱 가끓였을 때 그 냄비와 같이 그쵸 맞아요. 맛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오동통하다. 아 좀 오동통했다고 하면은 좀 불었다는 뜻인가요? 아 되게 짜파게티와 아이노치카라. 야 이 겨울에 딱 맞는 그런. 그러니까 아 너무 연말 분위기 잘 난다. 야 잘 칩니다. 잘 쳐요. 잘 쳐요. 아 야 오늘 씨 먹방 채널 하나 오픈하시는 거예요? 조용히 쓴 거 나이스. 야 거의 ASMR인데요 진짜. 아 맛있겠다. 아우 난 저렇게 소스까지 다 긁어 먹어야 돼 저는. 네. 네. 또 범우 씨는 또 굉장히 또 예, 소탈한 모습 보여줘요. 밥 먹고 나서 바로 왕치라는 게 아니라 입만 탁 헹궈주고. 네. 네. 그럼 바로 설거지하는 타입은 또 아닌가 봐요. 예, 전혀 예. 아니죠. 예. 아 레몬청을 이어서 하는. 아 레몬청 안 드시나요? 물 그냥 물 넣으면 되겠지? 아닐 것 같아요, 왠지 뭔가 아닐 것 같은 느낌이. 아유. 아닐 것 같은 느낌이. 아유. 물 아닐 것 같은데? 아 원래 과일청은 숙성시키는 건데 아, 난 바로 먹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나도 그럴 수 있죠. 예, 네, 맞아요. 그렇게 먹는다고? 네,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정말 특이한 잔을 샀네. 어떻게 생겼을까요? 기울어지는 잔. 아. 저게 세운 거야. 야, 저 정도면 그냥 설탕물 아닌가요? 설탕물? 맛이 나름 괜찮은가 봐요. 너무 달아네. 아 너무 달아. 아, 너무 달구나. 네 정말 마음에 드는 맛이었습니다. 약간 지금 깔끔한 남자로 지금 잡았네요. 네. 아, 깔끔한 남자. 똑똑해요. 똑똑해요. 네, 지금 똑똑해요. 정리를 아. 하는 듯 안 하는 느낌인데. 아, 근데 나름 되게 깨끗해지고 있어요 지금. 좋아요 좋아요. 아 손 털죠. 야. 야. 아. 박박딱습니다. 야 그거지 그거지. 와 잘해요. 아 평상시 제대로 보는 것 같네요. 네. 아 휴대폰을 챙겨 오셨네요. 아 안경 안경을 챙겨 오셔서. 아, 네 여보세요. 네 대표님. 근데 과일청 틀어놓고. 네네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보낸 파일까지 확인하셨다면은 된 거고요. 확인하셨다면은 된 거고요. 진짜 사무직 안 해본 티 너무나죠.
네네. 아 네네. 짜장 두 개랑요. 네. 차돌짬뽕으로요. 탕수육 추가. 아 그게 아니고. 단무지에 식초 뿌려서 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피곤하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했는데 고이 세븐틴 해볼까? 아 고이 세븐틴이나 어야 잘한다. 그게 뭐였더라? 고이 세븐틴 뭐가 나왔지 요즘에? 고이 세븐틴 아 이거 봐야겠다. 야 디노가 제일 웃겨. 미쳤나 봐. 디노가 나오지도 않는데 화면에. 세븐틴에서 디노가 진짜 웃기는구나. 아 디노 개념. 디노가 내가 봤을 때 아 예능 한번 나가야 돼. 막 나 혼자 산다 이런 데도 나가야 되고 아 대단해. 너무 잘해. 쟤가 원래 저렇게 잘생겼었나? 디노 너무 좋다. 디노라는 친구 괜찮던데. 아, 고이 세븐틴도 너무 재밌고, 어휴, 이게 바로 워크 앤 라이프 워라벨 아니? 아, 워크 라이프 밸런스. 워크 라이프 밸런스 아닌가 싶네. 워크 라이프 밸런스 아닌가 싶네. 아, 저녁 노을이 지는데 노을이 질 땐 이것만한 게 없지. 어우, 진절이 나네 진짜. 아, 뭘까요? 진짜 궁금해요. 아, 포도 주스네. 포도 주스인가요? 포도 주스가 아니라? 촬영 중에 음주는 안 된다구. 진짜 죽인다구. 여기에 내 마음과 같은 불이 있네. 마음과 같은 불. 아, 뜨거. 고독을 즐기면서 하루를 끝내네요. 저 불멍을 하시면서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네, 무슨 와인을 막걸리 흔들듯이. 아, 맛없어. 너무 달아. 평소에 설탕을 줄이는 습관. 나를 위한 건강한 습관. 아, 또 무슨 관리니까. 어, 도착했다. 아이. 밀크쉐이크 다 녹았네. 건강하자고 얘기했지만 또 이렇게 안 좋은 음식 시키고. 네. 네. 밀크쉐이크 설탕 끝판왕. 네. 아, 오늘은 열심히 스케줄하고 왔으니까 나를 위한 치팅 데이. 치팅 데이. 한 달에 한 번씩만 갖는 치팅 데이. 매일이시잖아요. 매일 어제 하루 중 세 번. 어제 단체방에 그 뭐죠? 호떡집인가? 뭐 분식집 그 사진 보니까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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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떡마차에서 못 참겠다. 이게 못 참겠다 이러면서 언제쯤 참을지. 예. 제가 한 달에 한 번 네. 치팅 데이를 가져요. 평소에는 관리하느라 못 먹었던 거를 이제 먹고 싶은 거 정해서. 그러니까 승관 씨가 관리를 진짜 잘하는데 맛있겠다. 치팅을 좀 자주 하죠. 설탕은 평소에 줄이는 제로 콜라. 아, 몸에 안 좋은 거 다 먹고 제로 콜라. 간만에 하는 치팅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직 어, 먹기 전인데도 어, 인심이 후하시네요. 먹기 어. 전인데도 저렇게 남기는 어, 네. 그렇죠. 승관이 형 햄버거 먹는 건데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긴 해요. 햄버거는 아 토마토 한 뺐어. 아 편식을 하시네요. 토마토 몸에 아, 되게 저, 좋은데. 아 저 토마토 진짜 좋아하는데 저거 안 돼. 아 저거 음식을 저렇게 버리나요? 아니죠 절대. 내가 좀 이따가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소분해서 버려야지. 내가 까먹은 건데 왜 남이 나에게 뭐라 할 수는 없다는 거야. 되게 건강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네요. 맛있게 먹어볼까? 이야 자 리액션 포크포크. 그럼 좀 이따 배구 시작하는데? 아 배구를 아, 보면서 승관이 배구 좋아하니까 유튜브 보시려고 하시는구나. 또 인삼공사? 인삼공사 GS 칼텍스. 역시나 예.
어 여기 있다. 직접 이제 관람하러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관람하러 진짜 많이 가. 집중해 치지 마 치지 마. 이게 약간 재방송이잖아요, 그죠? 재방송인가? 네 지금 유튜브로 들어. 재방송이에요. 유튜브로 들었으니까 예. 진정한 팬이라면 생방을 놓쳐도 다시 재방을. 생방을 봤어도 재방으로 보는 이게 이제 진짜 팬이지. 아 진짜 찐팬이네요. 아 전 진짜 이런 건 신기해요 진짜. 근데 승관이만큼 어떤 스포츠팀에 이렇게나 열렬히 예, 응원을 하는 멤버가 맞아요, 맞아요. 없어요. 맞아요. 네. 집중해야 돼.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집중 조금 더 해봐. 잘하고 계시는데? 센스로 지면 그날 거의 지는 거라 맞아. 의정아! 다시 막아! 나이스! 코치예요? 뭐예요? 누구보다 그러니까. 진심인? 때려! 나이스 블록아웃. 쳐내야지. 그러니까 탑점이 잡힐 때 때려야지. 응. 확실히 포리스 입만 살았어요. 확실히 구기 종목을 잘하시는 분은 네. 아니어서. 아 배구는 정말 뭐랄까 제 안에 또 다른 무언가를 이렇게 꺼내준다 해야 되나?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스포츠예요 저한테. 사실 아까 근데 좀 디노 안경 쓸 때 되게 잘 어울렸거든요. 은근히 괜찮았는데. 승관이는 어때? 아 안 보여. 야 근데 햄버거 맛있어 보이네. 아 진짜 그러니까. 맛있다. 진짜 맛있다. 아 맨날 관리하는 이미지라 가지고. 그래도 아시네요 관리하는 이미지라는. 가끔 이제 막 너무 관리해야 된다는 강박 때문에 평소에 이런 걸 못 먹으니까 이쯤 되면 내려놓을 때도 됐어요. 좋아 좋아. 날이 어두워지네요 점점. 집중해 집중해. 나이스. 오 이겼나 봐. 일부러 이기는 우와. 경기를 튼 것 같은데. 최근에 이겼어. 아, 거기까지 계산돼 있네. 거기까지 계산이 한 거죠. 전략 곰돌이. 전략 곰돌이요? 아 팬분들이 나한테 곰돌이랑 고양이 닮았다고 그러던데 뭐가 더 닮았지? 토마스. 곰돌파, 뿐양파. 근데 귀엽죠? 승관이 형 귀여워. 귀엽지, 너무 귀엽지. 디노 보고 싶다, 디노. 아유, 제가 뭐가 있을까요? 디노가 나와? 영상 있긴 해? 여기 있다. 디노가 호감인 이유? 야, 저거 찐웃음인데? 막 한 번만 더 할게. 이거 하고 나 한 번만 더 할게, 진짜. 나 진짜 요즘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는데 이것만 보고 가서. 야, 승관이 목소리가 찐 목소리로 바뀌었어. 야, 보지 마, 보지 마. 귀염 척한 거. 보지 말라고. 귀염 척하지 마, 진짜. 아, 미치겠네. 스트레스 풀리고 스트레스 이렇게 불어. 그러니까 정말 팬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다시 한번 느낀 것 같아요. 아 햄버거도 다 먹었고 배부르네. 아 근데 뭔가 조금 출출한데. 아 야경도 좋고 늘 평상시대로 하던 것처럼 요리해서 와인이랑 뭐 먹을까? 자 와인이랑 뭐 먹을까? 안 마셔봤기 때문에 안주를 뭘 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맨날 매일매일 요리를 하다 보니까 저 형 쿠팡이츠 VIP 아니야? 아 있네. 어제 먹다 남은 연어가 있네. 아 너무 아까 현석이 형한테 사오라고 한 거? 먹다 남은 연어가 있네. 아무리 봐도 새 거 같은데? 늘 하던 것처럼 해야겠다. 아. 매일매일 집에 들어가면 요리를 해먹고 자곤 합니다. 아 그러면 최초로 이제 우지 형이 요리를 하는 모습을 보는 거네요? 그쵸. 굉장히 지금 낯설긴 해요 우지 형이. 야 친해요 친해요. 오 친해요. 아이고 아이고. 아 진짜 너무 티나요. 아 뚜껑이 이게 너무 약하네. 그쵸 뚜껑을 열고 나서 해야 되는 뚜껑 잔열. 좋다. 이게 또 통후추가 이게 그 좋거든. 그쵸? 인간미 넘치고 좋아요. 우지 형에게서 간만에 형편 없는 모습 좀 보고 있는 거 같아서. 아니 근데 쉽진 않아요 요리라는 게. 그치 그치.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와 그렇죠. 껍데기 쪽으로.
쪽으로 놔야 돼요 먼저. 아, 또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알고 계시네. 오, 알고. 아, 내가 요리를 너무 잘하는데 멤버들에게 그걸 보여주면 멤버들이 설 그 자리가 없으니까. 아. 밖에서는 할 일이 없네. 아. TTT 가서 고기 한 번이라도 구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TTT 가서 연어 스테이크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진짜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TTT. 네, 유지영이 해주는 연어 스테이크. 마늘. 아, 이 형 뭐 어떻게 웃겨줄까 궁금했었는데 그냥 진짜 리얼 요리를 보여주네. 우지 형도 딱히 남 까는 거 빼고는 그렇게 뭐 딱히 잘했네. 어, 버터를 한 번 더 넣네요. 다시 또 한 번 더. 와. 평소에는 양식 위주로 하고 있고요. 뭐 고급진 음식들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이제 함께 먹을 술을 또 따라봐야지. 어, 우지 형이 술을. 어, 좋은 술이 있네. 지금 아, 우지 형이랑 같이 잡힌 저 짜파게티와 우지가 진짜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술. 아, 지금 같이 잡죠. 아, 잠시만. 여기서 질문. 여기서 퀴즈. 우지가 오프너를 쓰는 법을 안다 모른다. 아이, 알겠지. 알겠지. 저는 모르니까 와인을 들었고. 저도 알지만 이게 깨우치기 힘들었거든요. 예. 아, 거기를 아, 건드리는 아, 순간 모르는 게 이제 같이 듣는. 아, 매일 보던 와인인데 이렇게 왜 이렇게 어색하지? 위에 뚜껑 한번 싹 이렇게 빼주시면 좋아요. 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이 껍질을 벗겨야 돼요. 껍질을 못 벗기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이 여기 계시네요. 네. 세게 누르면서 해야지.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이거를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세게 누르면서 해야 돼요. 세게. 하고 누르면서. 그렇죠, 파고 누르면서. 어, 좋습니다. 그렇죠, 어, 그러면 끼익 하면서 올라오죠. 네. 띡. 오, 이렇게 고군분투할 줄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그냥 그대로 뽑으면 돼요. 뽑으면 돼요. 손 힘에 오르면. 아, 그렇죠. 어, 대박. 속이 뻥 뚫리네요. 속이 뻥 뚫리네요. 답답했던 나. 어, 축하드려요. 아,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실 테지만 전혀 어렵지 않고요. 이렇게 가볍게 넣어서 가볍게 빼시면 됩니다. 네.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도전하세요. 오, 크. 아, 이 껍질이 진짜 껍질이 별일이. 이거지, 이거지. 아. 너무 잘 됐구나. 오, 맛있겠다. 맛있게 먹네. 껍질 같은 거 봐. 와, 맛있겠다. 아, 좋다. 어, 근데 우지 형 와인 마시는 모습 또 처음 보네. 예, 처음 봐요, 진짜. 오늘 진짜 처음 보네요. 네. 다 모든 게. 저 지금 와인 먹는 척 했어요, 지금. 안 마셨어, 안 마셨어. 와인 입에 다 치도 않았어. 아, 와인 향이 너무 좋다. 아, 정말 이건 멤버들한테도 해주고 싶다. 오, 지금 찍혔죠, 이거? 좋죠. 셉식당 2로. 셉식당 네. 연어 스테이크 한 메뉴로만. 예. 아하. 하면 너무 좋겠다. 아,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했다. 어, 자신에게 위로를 건네는. 안 마셔. 지금 포도주스 따라져 있는 잔이 또 바로 옆에 있어요. 지금 이렇게 바꿔치기 했을 수도 있어. 모르고 있었어 이거. 자, 원샷 커트 그걸로 쓰고 끝낼게요. 네, 좋아요. 아, 좋았다. 아, 이제 침실로 가나요? 침실로? 아이. 바로 어떻게 자? 씻고 자야지. 씻고 자야지. 아, 오늘 드디어 우지 형 가나요? 가나요? 아, 가나요? 아, 나 이거 아, 너무 피곤하다. 아, 아, 내일 일어나서 씻어야지. 아, 이제 못 자. 아, 또 겨울이니까 옷 입고 자야지. 아, 내일 주무세요. Night. 매일같이 고달픈 하루였지만 그래도 잘 이겨낸 내 자신에게 너무 고맙고 내일 더 힘찬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고생했어. 다음에 또 만나요.
남산타워 있구나. 같이 고등학교를 근처에 다녔었거든요. 제가 승관이 형이랑 저 근처에서 디노랑 고등학교 같이 다니면서 진짜 많이 싸웠는데 택시비 때문에 많이 싸웠어. 택시비 때문에 많이 싸웠어. 어떻게 아직도 연을 안 끊었냐 우리. 언제 연습실 들어갈까 막 이런 것들. 좀 이따 들어갈까 바로 들어갈까. 근데 전 바로 들어가자는 사람이었고 좀 놀다가 들어가자는 사람. 걔랑은 확실히 그때부터 안 맞았어.